오늘 이곳 범어사에서 제가 설법하게 돼서 영광스럽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합니다. 이곳 범어사는 금정 총림 아시죠? 큰 산에 수목이 빽빽하게 가득 차 있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곳 금정산 금정총림 범어사에 여러 대중 큰 스님들과 또 방장 스님 예하 주지 큰 스님 설원 스님 또 대중 여러 스님들 그리고 부산 시내에서 이곳에 기해서 오신 여러 불자님들 모두가 다 총림 대중입니다. 법문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화엄경 책이 저한테 한 열흘 전에 이렇게 붙여왔는데 보니까 화엄살림대법회 기념해서 왔는데 이 책이 한 가지 가지고 계시죠? 네. 어느 스님이 만든 책인지도 아시죠? 네. 예. 그런 설명할 필요 없고 그 큰 스님한테 제가 책을 받으면 책을 앞에 놓고 삼배를 합니다. 책 잘 받았습니다. 또 스님이라고 공짜 줍니다. 여같이 무비 큰 스님이 이곳 총림에 추석하시면서 수십 년 동안 경학을 후학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이제는 이런 좋은 경전들을 전부 알기 쉽고 읽기 쉽게 번역하고 해설해서 책을 제일 많이 내신 분 그래서 그 옛날 중국에서 구마라습 스님이 구마라지바라고 그러죠. 구마라지바 스님이 모든 경률론을 번역한 이후 가장 많이 그것도 혼자 많이 번역하셨다는 일은 앞에도 없었고 아마 뒤에도 그런 큰 스님이 나타나기가 쉽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경전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옛날 얘기 하나 할 것이 꼭 있습니다. 옛날 얘기 좋아하죠? 경전 골치 아프죠? 부처님이 가출하신 거 알고 계시죠? 부처님이 부왕에게도 안 알리고 몰래 마부 하나 데리고 성을 탈출했어요. 가출이지 뭐 요즘 보면 부인도 있는데 안 알리고 그것도 한밤중에 저도 옛날 여기 연세 들은 분도 많이 계시지만은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저도 가출했습니다. 가출해서 찾아온 곳이 어디냐 하면은 범어사입니다. 그래서 범어사 와보니까 저기 앉아계신 주지 스님이 저 행당이라겠어요? 행당. 행당 거기 여러분들은
부엌이라고 그랬죠. 옛절에서 후원이라고 합니다. 후원방에 행자실에 자와 같이 행자 동문입니다. 그것만 동문이 아니라 한 번 가출한 사람이 가출 또 못하겠습니까? 바람나면 자꾸 바람나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하고 공모를 해가지고 수계하는 날 가사장사 다 만들어놨는데 법명까지 받았는데 새벽에 예불 마치고 탈출하다가 저 밑에 마을 길을 뭐라고 해요? 거기가 마을에 팔송리 거기에서 도감 스님한테 붙들렸어요. 그래서 주진 스님 붙들려서 올라오고 나는 탈출한 김에 도감 스님한테 제가 해인사까지 가야 돼. 여비가 없습니다. 도망하긴 도망왔는데 여비 주셔가지고 일단 해인사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역사가 가만히 보니까 아 이건 내 잘못이 아니구나. 누구 잘못입니까?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가출을.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 이래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스님들은 출가하신 것이 아니라 가출했다. 여러분들 가출 안 해봤죠? 그래서 오늘부로 무슨 말을 하는지 알죠? 여러분들도 아예 가출해버려서 머리를 싹 깎으면은 주지 스님이 책임은 다 지실 겁니다. 주지 스님 맞죠? 이제 주지 스님 계시면 제가 법문을 못해요. 떨려서. 들어가세요, 스님. 한 시간 동안이나 하라는데. 그래서 일주일 전부터 이 법무사는 제가 가출해서 왔던 본사인데 그래도 여기 와서 여러분들을 만난 것은 큰 인연인데 어떤 인연인가 했더니 한끗 차이로 한끗 차이 뭔지 아시죠? 다 해봤죠? 예. 맞았던 겁니다. 한끗 차이가 맞지 아니하면은 모든 것이 어긋나죠. 그래서 옛 조사 스님들이 호리즉차 즉차 그랬어요. 터럭만큼만 어긋나면 모든 것이다 어긋난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이 터럭 한끗 차이로 오늘 내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잘 보시면은 내 모습이 어찌해서 이 모양인지 요런 모습일지를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배울 것은 바로 요 한 끗 차이를 어떻게 내가 바꿔서 인생을 한번 확 바꿀까? 여러분들 맨날 부처님한테 달라고만 하시지 말고 스스로 요 한 끗 차이를 바꿔보시면은 아마 미래 보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받고서 한 열흘 동안 고민을 몹시 많이 했어요. 아, 이 한 책을 다 하자면 이거 한 달 동안 나같이 이렇게 어리석고 아무것도 모르는 스님은
이게 한 달에도 다 못할 것 같은데 가서 한 시간에 뭘 말씀드릴까 하다가 할 수 없이 몇 표지만 제가 뽑았습니다. 뽑아서 보니까 30페이지 제4 보살과 선지식에게 보시하다 에서부터 시작해서 5까지 그리고 25번에 158페이지에서 끝까지 여기를 먼저 송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리고 경전에 조금 붙여서 해설해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설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네, 설법하신다고죠? 어디에서 하시죠? 아, 그거 알아야 돼요. 저기? 여기? 제가 난센스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나는 열반에 들면은 저 마해수라 천왕궁 사자자 거기 어디에요? 마해수라 천왕궁이 있는 데가 어느 절에 가면은 수미담에 부처님 앉아 계신 위에 집이라고 있죠. 그 앱은 뭐라고 써 붙여놨어요? 에, 자세히 안 읽어보시는 거. 내가 방금 조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인생은 무엇 뭐 차이? 됐어요 이제. 그 하나를 반드시 봐야 돼. 작은 글씨지만 도설천. 그리고 내원궁 그건 미륵부처님이에요. 미륵보살에 계신데요. 근데 도설천 말고 도리천이라고 또 있어요. 바로 거기 마해수라 천왕궁 사제자에 지금도 백억 화신으로 일체 중생들을 구제하시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늘 설법하고 계시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설법을 듣지 못하고 있죠. 왜? 귀가 닫혀서. 자, 볼까요? 지구는 지금도 시간당 1만 8천 킬로 속도로 허공을 달려간다고 그러죠? 헬리콥터가 하나 내려앉으려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런데 이 거대한 지구가 그것도 작은 속도가 아니고 이 허공을 가로질러서 죽어나가고 해를 쫓아서 시간당 1만 8천 킬로로 달려가는데 우리는 아무 소리 못 들어요. 왜 그 소리를 들으면 머리가 깨지니까 못 듣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일체 중생들을 위해서 한량없는 법문을 하고 계시지만은 듣지는 못해요. 왜 듣지 못하는 거죠? 그건 다음 시간에. 자, 다 같이 책 보시 마시고 제가 읽을 때 들으세요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듣기만 하면 됩니다. 책 볼 필요 없어요. 이 법회 끝날 때까지. 다 합장하십시오. 불자들이여 보살 마사리 온가보배 수레를 보살과 선지식에게 보시할 적에
모든 선근으로 이와 같이 향하느니라 이른바 원컨대 일체 중생이 항상 마음으로 선지식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부지런히 수호하여 잊어버리지 말아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이 선지식과 더불어 이치와 예의로 의무에 동일하여 모든 이들을 두루 보섭하여 선근을 함께하여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이 선지식을 친근하여 존중하고 공양하며 가진 것을 모두 버려서 그의 마음을 순하여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이 훌륭한 뜻을 얻어서 선지식을 따라다니고 떠나지 말아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이 모든 선지식을 항상 만나서 마음 다해 섬기고 그의 가르침을 어기지 말지어다 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이 선지식을 좋아하여 항상 떠나지 말고 타의도 나지 않고 섞임도 없으며 또한 잘못함도 없어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이 몸으로 선지식에 보시하고 가르치는 명령을 순종하여 어기지 말지어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이 선지식의 어두워주는 바가 되어 근자비를 닦아서 모든 악을 멀리 떠나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이 선지식을 따라다니면서 모든 부처님의 말씀하신 바를 법을 듣기를 원해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이 선지식과 더불어 은근히 같아서 억과 갑오 청정 아이며 선보살과 더불어 행과원이 같아서 십력을까지 얻어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이 선지식의 법을 모두 받아 지니며 일체 삼매의 경계와 지혜와 신통을 얻어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이 일체 바른 법을 모두 받아 지니고 여러 가지 행을 닦아서 저 언덕에 이르러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이 대승을 타고서 저 장애가 없으며 구경의 일체지의 도를 성취하여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이 일체지의 수리를 타고서 편안한 곳에 이르러 대전하지 말지어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이 실지와 같이 행함을 알고 일체 불법을 들은 대로 구경까지 이르러 영원히 있지 말아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이 모두 부처님의 거두어주심을 붙잡고 걸림 지혜를 얻어 모든 법을까지 이루어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이 물러나지 않는 자제한 신통을 얻고 가려고 하는 데는 잠깐 동안에 모두 이루어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이 마음으로 다니면서 널리 교화하여 대승에 머물게 하여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이 행하는 바가 궁합이 아니하며 일시의 수리를 타고 우격의 지위에 도달하여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이 걸림없는 법을 얻어 걸림없는 지혜로 일체 곳에 이르러지다라고 하느니라. 이것이 보살 마살이 선지식에게 갖가지 수리를 보시할 때 선근으로 향한 것이니라.
중생들로 하여금 공덕이 구족하여 부처님이나 보살과 더불어 평등하고 다름이 없게 하는 연고인이라. 자, 합장 내리십시오. 경전에 보니까 모두가 다 원하옵나니 저희들이 다 부처님 말씀 속에 살고 선지식과 함께 더불어서 살고 또 원컨대 모든 원들이 구족해서 다 이루어지게 하여지다라고 하는 원력이죠. 아마 여러분들께서 소원이라거나 원력 많이 빌어봤을 겁니다. 스님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처럼 원력을 빌죠. 여기 앉아 계신 스님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스님들도 어쩌면 모든 일체 중생들이 교회에 가거나 성당에 가거나 기타 다른 신들을 믿는 이들이라도 모두가 다 마음속에 하나의 원이 있습니다. 그 하나의 원이 다 똑같아. 그 다 똑같은 원너를 다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 즉 부처님이시다. 전에 제가 한번 서울역에서 전 부산역에서 대합실에 떡 앉았는데 어떤 젊은이가 와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스님, 저는 불교를 안 믿고요. 저기 믿는데, 불교에도 소원 성취하는 법이 있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니, 물론 있죠. 그건 어떤 법입니까? 그래. 그래서 제가 얘기하기를, 그대가 만약 부처가 뭔지를 배워오면은, 그때 내가 말해주겠다. 내가 지금 차 탈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요 한마디 속에 너에게 답을 다 준 것이니 이 길로 바로 조계사 앞에 가면은 부처님 말씀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으니 가서 하나 들고 가서 읽어봐라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제일 먼저 아셔야 될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불법승삼보할 때 부처님을 아셔야 돼요. 자, 부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신통 자유자재에서 내가 소원 빌면 다 알아서 해주시는 분. 그렇죠? 아무 대답도 없네. 자,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신통 자유자재하신데 어떻게 신통 자유자재하실까? 그래서 오늘 무슨 말씀을 해드려야 되나 생각하다가 다른 경전을 펼쳐보니까 미린다 왕문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경자부터는 부처님 말씀인 줄 알지만 부처님 말씀 아닌 것도 있습니다. 육조단경, 육조스님 말씀하신 것도 경이라겠어요. 경은 뭐냐? 사람이 걸어가야 될 바른 말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럼 미린다 왕문경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 약 300년 후쯤에서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 사람이죠. 원래는 마케도니아입니다. 지금 태어난 고장으로 하면 마케도니아 다른 나라예요. 지금은 이 그리스 사람이 중동으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시리아를 정복하고 이란을 정복하고 그리고 지금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파키스탄 점령해서 인도 북부까지 쳐들어옵니다. 그야말로 팥죽지세죠. 그 젊은, 요즘 말하면 젊은 청년. 젊은 청년이 22살에 왕이 돼서 그리스 지역을 서부 유럽을 전부 점령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동쪽으로 침략해 들어옵니다. 침략해 들어오면서 사람이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엄청 죽었겠죠. 그 고통은 말도 못합니다. 인도 북부에 와서 알렉산더 대왕이 시름시름 앓다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전쟁에서 칼 맞아 죽은 것이 아니고 화살 맞아 죽은 것이 아니에요. 아파서 죽었는데 요즘은 말라리아. 모기한테 물려 죽었습니다. 자,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군사들이 많은 군사들이 다시 물러갔는데 한 왕이 나는 그리스로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다. 차라리 대왕이 잘 죽었다. 내가 왕해야 되겠다. 그래서 인도 북부의 터를 잡고 나라를 세워서 왕이 된 분이 미린다 왕 그분입니다. 그리스는 신화가 엄청 많은 나라입니다. 신국이죠. 그 뭐 제우스 신이 무슨 신이 엄청나게 많죠. 그 신전이 많아요. 그 나라는. 이 신화가 많은 나라의 왕이 인도에 와보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보여요. 뭐예요? 저와 같은 사람. 가사를 입고 거기다가 머리까지 홀라산 깎았어. 서양에서는 있을 수 없죠. 유가에서는 더욱이나 머리 털끝 하나도 조상이 물려준 거, 부모님이 물려준 것은 다치게 할 수 없다 해서 머리도 안 깎았죠. 그런데 머리를 깎고 뿐만이 아니에요. 모두 다 가출한 자들. 출가한지들이 홀로 살면서 부처라고는 그 어떤 분을 모셔놓고 그때까지만 해도 불상이 없었습니다. 저 하늘에 도솔천에 도리천에 부처님이 계신데 부처님이 지금도 알량없는 몸을 하신다. 그러니 그분에게 여러분들은 공양을 해야 된다. 미린다 왕이 가만히 보니까 참 맹랑해. 어이 세상에 부처님이 어딨고 보이지도 않는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라니. 뿐만이 아니야. 스님들은 일도 않고 맨날 밥대 들고 다니면서 일도 다니면서 밥 달라니. 이거 말이 되냐. 그래서 한 번은 명을 내렸습니다. 이 나라에서 가장 훌륭하다고는 승려 한 사람을 내게 데려와라. 내가 물어봐야 될 것이다. 그래서 모시고 간 스님이 80이 다 된 노비구 나가세나 존재합니다. 인도승이 집행위를 짚고 또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대왕이시여 저를 불렀나이까? 그렇습니다. 내가 부득이 이 나라 법도를 잘 모르니
또 불교를 더욱이나 모르니 내가 몇 가지 물어봐야 될 것이 있어이다. 물어보시오. 부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세나 존자가 말씀하시기를 부처님은 눈으로 볼래야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래야 들을 수도 없고 하지만은 부처님은 태초 이전에 이미 있으셔서 이 우주를 이룩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 영부제 일체 중생들이 태어나고 죽고 하는 일들을 모두 관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역사를 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여러분들은 다 이해가죠? 왜 대답이 없네? 천일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그야말로 500일 넘었습니까? 700일 했나? 하여간 수턱에 법문을 드렸을 건데 이미 다 아실 거예요. 미린다 왕이 가만히 듣다 보니까 반박할 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뭐라고 또 물어야지 하다가 또 머리에서 생각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부처님은 우리처럼 형상이 있는가 없는가 했어요. 그러니까 없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형상도 없는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는 것은 사기 아니냐? 여러분들 부처님한테 공양 올립니까? 안 올립니까? 올리죠? 부처님 공양 드세요? 부처님 공양 온다고 스님들 다 드시잖아. 사기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왜 올려요? 그래서 나가세나 존자가 또 답하시기를 물론 안 드십니다. 그랬어요. 안 드시죠? 그럼 안 드시는 것을 왜 자꾸 올립니까? 그것도 물었어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합니다. 스님들은 일도 않고 맨날 놀면서 내가 보니까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졸던데 저쪽에 하면 조는 분들 있죠? 응. 근데 그분들이 또 제일 잘한다고 그래 스님들 보면 내가 보니까 맨날 앉아서 졸던데 아니 손에 소시량도 없고 낫도 없고 괭이도 없는데 맨날 놀면서 왜 남의 집에 바보들 잡소? 그러니까 나가세나 존자 그럽니다. 그들에게 악심을 끊어주고 탐욕을 끊어주고 그들에게 복덕을 지어주기 위함이에요. 아니 스님들 그냥 노는 것이 아니라 복덕을 지어주기 위해서 지금 여기 주지 스님도 일한 거 그냥 얻어 드시거든요. 왜? 여러분들한테 복덕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러면서 아주 멋진 비유를 드십니다. 미린다 왕이시여. 저 돼지가 있는데 풀이 무성하고 수목이 무성합니다. 돼지가 마르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돼지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농부가 수목을 제거하고 밭을 갈고 씨앗을 뿌려서 곡식을 갖고 가을에 그 곡식을 거둡니다. 한 번도 돼지는 농부에게 곡식을 갖고라고 하지 않았지만은 농부가 돼지를 갖고서 농사를 짓습니다. 온 가족이 밥을 먹고
행복해 합니다. 마치 부처님께서도 한 번도 중생들에게 너희들이 나에게 공양을 올리라 하지 않았지만은 그들이 스스로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고 산부에게 예해서 공양을 올려서 복덕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행한 수십 년 동안 행해 왔을 그 신앙, 그 믿음, 그 보시, 모든 행위는 바로 그와 같습니다. 한 번도 스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공양 올리라고 한 적이 없고 부처님께서도 나에게 공양 올리라고 한 적이 없지만은 우리들 스스로가 그와 같이 해왔던 거죠. 그래서 그 복은 누가 받습니까? 다 아는 거죠. 내가 받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받죠. 내 스스로가 받는 것을 왜 모른다 하고 또는 아니라고 할까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경전에서 화엄경에서 말씀하신 모든 공덕 보시하고 나누고 여기 보면 전부 다 보시하라는 거예요. 점서부터 끝까지 육바라밀 중에 제일 처음에 첫 번째가 보시바라밀이에요. 바라밀 알죠? 바라밀은 피안 저쪽 언덕. 우리는 뭘 잘못해서 이쪽에 있죠? 제일 처음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제가 그래요. 한 끗 차이로 이쪽에 있는 거예요. 일본에 나라에 가면 시에리 산이라는 데 산이 있어요. 거기에 비파호가 있고 거기 가면은 열력사라고는 절이 있는데 열력사에 법당이 가면은 이런 평범한 법당인데 부처님이 이런 단위에 계신 게 아니라 평지 마루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 앞에 난간만 하나 있어요. 그 법당 절 이름이 평등사입니다. 너와 나가 똑같이 평등하다. 부처와 중생은 다 평등하다. 스님들 그러잖아요. 여러분과 나는 평등이 아니에요. 나뿐만 아니라 부처님도 평등하단 말이죠. 저 난간과 이쪽과 저쪽의 사이, 그 차이뿐이에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부처님 볼까? 부처가. 부처라 보는 것은 진리체, 진리 몸뚱아리. 나는 나뿐만 아니라 일체 초목과 이 지구와 별들 온 세상 우주 법계 전체가 다 바로 그 법신이라고 하는 법체 그 속에 속해 있습니다. 모든 중생들 마음속에는 무한한 지혜가 있습니다. 스님들이 비유하기를 그럽니다. 거울이 하나 있는데 그 거울에 때가 꼈는데 그 때만 벗겨내면 일체 모든 것이 비추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 인간이 다 그와 같다 그렇게 가르치죠. 그런데 자꾸 잊어버려. 때가 뭐지? 때가 뭐지? 간단합니다. 망상 또는 망심, 번뇌 이런 것들입니다. 박수 칠 때가 아닌데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것 어떻게 하느냐? 제거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아니 불 났으면 불 끄는 방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방법이 뭐예요? 보시. 부처님 바로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 방법을. 나눠준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온유월에
쬐던 불도 달라고 하면은 싫다. 아니, 온열에 더워 죽겠는데 화로불이 뭘 필요해요. 근데 그것도 달라고 하면 싫다는 거야. 중생 마음이 그래요. 이와 같이 나라고 하는 거, 내 것이라고 하는 걸 놓아버리면은, 놓으면은 다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놓지 못하죠. 그래서 꿈속에 산다고 그래요. 자, 꿈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범어사에 지금으로부터 보면 한 400년도 훨씬 넘은 전에 임진난이 일어나기 전에 옛날이었죠. 그때죠. 그때 범어사에 진묵대사라고 하는 진묵선사가 사셨어요. 진묵스님 다 아시죠? 법문 많이 들었지? 한 거 또 하는지 모르겠네. 진묵스님께서 여기 사셨는데 하루는 저 통도사를 갔어요. 통도사 갔다가 봄에 이제 오시는데 봄비가 좀 왔었던가 봐요. 개울에 물이 넘쳐났어. 근데 스님 이렇게 오시는데 저 멀리에서 젊은 유생이 스님을 부르는 거야. 대사님, 대사님 부르는 게 아니라 여보 쭉 하고 부르는 거야. 스님이 들은 채도 안 채고 걸어가니까 큰 소리 불러요. 여보게! 대사! 대사하니까 들러갔어. 왜 그러시오? 그러니까 왜 그러시오? 반말한다 이거죠. 젊은 유생이. 내가 이게 똘물을 걸리자면 옷에 물이 젖으니까 어버건댔어. 스님이 가만히 보니까 삭수는 좀 없지만은 젊은 유생인데 그래도 공부를 좀 한 것 같고 얼굴 두상을 보니까 괜찮아. 그래서 업어 건넸어요. 업어서 딱 건네면서 건네주고서 스님이 딱 보니까 갓도 찌그러졌지만은 사람이 아 그런 대로 잘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물었습니다. 진사을은 한잔 좋아하시는가 보지요. 술 냄새가 불불 났던가 봅니다. 아침부터. 예. 내가 좀 한잔 하오. 그런데 제 걸망 속에 참 좋은 술이 한 병 있는데 드실랍니까? 술쟁이는 다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 빨리 꺼내놓으소. 왜 이제 왜 그러냐. 스님이 법술을 내놨어요. 옛날 스님들이 술이라고 안 드세요. 술은 술인데 이름을 재야 되겠다 싶어서 법수라 그랬어. 법의 물이다. 경주에 가면 뭐가 있어요? 아니 너무 잘한다. 다 먹어봤구나. 원래 법수인데 법수가 된 거예요. 신라시대 스님들도 다 하셨어. 요즘 스님들은 법수라고 뭐라 그래요? 아, 그것까지 다 내. 그렇다니까. 근데 스님은 곡차 마신 거지, 절대 술 드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스님이 또 꺼냈는데, 이제 법수를 내는데 이게 한 50도, 60도 돼요. 그러다가 이제는, 석청, 목청을 넣어서 달달하니 이게 독한지를 모른단 말이죠. 요거를 조그만 찬에다가 이렇게 따라주니까 홀짝홀짝 뭐 그동안에 뭐 먹은 데다가 더 먹었으니 어떻게 됐어요? 픽 쓰러졌어. 봄날에 따뜻한데 스님이 걸망에서 바루를 딱 꺼내서 논물을 이렇게 담아놓으니까 새콤한 바루에 햇빛이 들어가니까 물이 더 따뜻해진다. 그래서 스님이 삭도를 썩 꺼내. 삭도가 뭔지 아시죠? 스님 머리 깎는 거?
손바닥만 칼이 있어요. 유생 상투를 싹 똑 자르고 머리를 살살 물을 적셔가지고 민다. 싹 밀어놓고 보니까 너무 잘생겼어. 그래서 스님이 하신 말씀이, 고놈 참 잘생겼다. 중로 잘하면 도인 되겠다. 잘못생겼어도 중로 잘하면 다 도인 됩니다. 그래서 스님이, 스님들은 옛날 다니실 때 여보를 또 한 번씩 가지고 다닙니다. 여보를 또 꺼내서 옷을 헐라상 유생 옷을 벗겨가지고 승복을 입혀놨어. 그리고 도포는 그 자리에서 불살라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글을 하나 떡 써놨는데 제가 잊어버릴까봐 적어왔어요.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부모님한테 보내는 시야, 시. 글인데, 고사친 그랬어요. 부모님의 여태선 이고생사 아시거. 부모님 은혜 태산 같사오나. 내가 생사고해에서 벗어나는 일이 너무 급합니다. 불법난봉 기출가 득불지견 후기야. 부처님 불법을 만나기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이왕 스님 된 김에 깨달은 후에 집에 돌아가겠습니다. 이거 자기가 쓴 거 아니에요? 진목 스님이 써놓고 그 자리에 딱 놓고서 어? 종이를 딱 이렇게 놓고서 가버렸어. 법무사로 와버렸어. 법무사 요 밑에 행당. 그것을 이제 기다리시는 거야. 아, 유생이 시껏 잠그서 보니까 뭐 선선해서 얘 보니까 이상해. 머리 선선 만드니까 머리가 하나도 없어요. 이 옷은 뭐지? 승복이에요. 옆에 염주까지 있어. 근데 그리 보니까 이게 뭐야? 그럼 내가 출가했나? 그래서 얼굴 볼 때 때려도 보고 허벅지 꼬집어도 보고 참 그 희한한 꿈이네. 분명 내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생시 같은데 이건 꿈이지. 도시 이거는 꿈이지 생시가 아니야. 그래서 한참 그 자리에서 꿈이냐 생시냐 꿈이냐 생시냐 혼자 그러다가, 이왕 꿈꾸려면은 내가 여기 큰절 법무사 가서 도인 노릇을 한번 해보자. 중절도 한번 혼내고 또 올라왔어요. 저 일주문 앞에서 여봐라 해버렸습니다. 배운 것이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리던 스님이 있었죠. 진묵 스님 창문을 떠 여시고 여봐라 어느 생 초짜 중이 와서 여봐라 여봐라 반말하고 있었느냐. 어서 가서 저놈들 붙들어다가 마당에다 형틀에 묶어 매라. 젊은 스님들 가서 붙들어 왔어요. 이렇게 보니까 아까 보았던 그 노승이야. 대사 나였나? 나 진사. 나 몰라요. 저놈이 어디서 나 모르냐고. 빨리 묶고 매고 형틀하고 볼기를 매고 차라. 스님들이 뒤를 웃으면서 볼기를 쳤어요. 얼마나 아플 거예요. 그저 죽는 아파 죽는 소리하면서 대사당 나중에 대사님을 저 좀 살려주세요. 제발 잘못했습니다. 아까 스님 그 술 뺏어 먹은 거 잘못했습니다. 뭐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걸 아느냐? 압니다. 네가 지금 어디에 왔는지 아느냐? 예, 꿈속입니다. 맞다, 꿈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법무사에서 너는 꿈을 멋지게 꿔야 된다. 그래서 예, 대사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너는
이제 내 제자가 돼서 그래서 꿈을 꿔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 하면은 법명도 내가 져줄게. 그래서 영기라는 법문을 지었어요. 법문을 지고 매일같이 쓰서려고 밥하고 불 떼고 그러면서 강원에서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늘 의심하는 거야. 옆에 스님 붙들고 스님 꿈꾸죠. 우리 꿈이지. 옆에 스님은 꿈 맞아 꿈 맞아.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10년이 갔는데 아, 집도 생각나는데 꿈이니까 집을 못 가잖아요. 꿈인데 어떻게 가? 아, 이렇게 하고 어떻게 가요? 집 마누라도 있고, 어? 부모님도 계시고. 근데 승무원 있고, 갈 수가 없잖아, 유생이. 하, 이 꿈을 깨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루는 진묵스님 선사한테 가서 엉엉 울면서 스님, 제발 저좀꿈좀 한번 깨게 해주세요. 애원했어요. 정말 꿈 깨고 싶으냐? 아이, 그러면요. 스님도 꿈 깨셔야죠. 이 녀석아, 나는 옛날에 다 깼어. 그럼 내 시키는 대로 해라.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선방에 방을 하나 줬어요. 독방. 독방을 떡 주고서 너는 여기에서 문문관이가 밖으로 나고 깨닫기 전에 나올 수가 없다. 꿈을 깨기 전에 나올 수가 없다. 그리고 구멍을 하나 뚫었어. 조그마한 문구멍에다 뚫고 이거 밥 넣어주는 거 먹고 여기서 똥 싸고 있으면서 깨달아야 나온다. 예, 알겠습니다. 만약 저 문구멍으로 쭉 바라다 보면은 어느 땐가 황소가 썽이 나서 너한테 달려들 거다. 그때 황소 두 뿔을 꽉 잡으면은 너는 그때 꿈을 깰수 있다. 그래서 이 연기가 그냥 창문으로 매일같이 오직 일구월심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뭘 기다려요? 황소. 왜? 꿈 깨야 돼. 집에 들어가야 되니까. 매일같이 그 문구녕으로 황소가 달려오기를 바라는데 어느 날 정말 황소가 큰 황소 달려오는 거야. 그래서 두 손으로 콱 뿔을 잡는 거예요. 원래 절문은 저 나무로 만든 겁니다. 콱 무너져서 밖으로 툭 튀어나왔어. 그 순간에 그게 깨달아. 그래서 이 연기 대사가 춤을 추는 거야. 어디서 춤 췄어요? 법당 앞에 여기. 바로 이 자리에서 춤을 추면서. 세상에 내가 수십 생을, 여러 생 동안을 이렇게 중생 허울을 쓰고 살았구나. 원래 내가 출가승이었는데 저먼먼 세상 100년, 200년, 300년 전에 바로 여기서 살던 승가였는데 무엇이 잘못돼서 내가 다시 세속에 살게 됐으니 참으로 허망되고 오랫동안 내가 꿈을 꿨구나. 깨달았어. 진묵대사한테 가서 스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꿈을 진실로 깼나이다. 그래, 너참 잘했다. 그렇게 꿈을 깨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 지금 꿈꾸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바로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 꿈을 깨고 나면은 나는 지금 몇몇 생을 돌아서 여기 와 있는 것을 알 겁니다. 여러분들이 소원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 소원을 다 이루다 보면은 여러분들은 영원히 꿈을 깰 수가 없습니다. 방거사가 그 꿈을 깨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큰 배에 세 척에 싣고 재물을
양자강에 버리고 있습니다. 하인, 머슴이 뒤따라와서 같이 버리면서 방거사님, 거사님 이거 왜 강물에 집어던지면 야 이놈아 이것 때문에 내가 윤회하는 걸 어떻게 내가 버리지 않겠느냐 아 그럼 저이나 주시죠 먹고 살게 너희 윤회한 걸 내가 어떻게 볼 수 있겠느냐 나도 윤회하기 억울한데 너희까지들 윤회할 수 있게 하느냐 그래서 다 버리고 그들 또 데리고 가서 출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포시죠. 버릴 수 있는 것. 우리는 버리지 못해서 지금 어디인가 꽉 붙들려 있어요. 버려야 됩니다. 버릴 때 비로소 앞이 보인다고 그러죠. 많이 들었을 거예요. 스님들만 들었습니까? 방송국에서 맨날 그러는데 버리라고. 그래서 버리면 된다고 하는 것을 평생 들어도 우리는 버리지 못해. 그래서 오늘 범패가 마치면 신발 신고 나가면서 그래 버려야지 버려야지 다 버리자. 그래서 이제 호주머니 안 있는 거 다 꺼내서 버리세요. 그래야 된다니까. 아니 방거사가 양자강에 버렸는데 그거 못 버려요? 재산까지 마누라까지 다 버렸는데 그거를 버렸을 때 비로소 앞이 보인다. 그때 비로소 내가 부처님 가까이 있는 것을 알 수 있겠다. 그런 뜻이겠죠. 자, 이제 158쪽인데 책 보지 마세요. 제가 읽어드릴 겁니다. 몇 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또 하라는 대로 해야 됩니다. 불자들이여 보살마사리오게 갇힌 어떤 예수가 다섯 군데 결박을 지고 온가 고통을 받다가 옥절에게 끌려 사형장에 나가 목숨을 끊으러 할 적에 남전무주의 모든 즐거움이 도구를 버리며 친척과 동무들과 모두 영원히 이별하고 형터루에 놓여 칼로 자르며 창으로 그 몸을 지르며 옷으로 싸고 기름을 부어 불로 태워난 이와 같은 가지가지 고통을 비박함을 보게 되느니라. 보살이 보고 나서 스스로 몸을 버려서 대신 사형을 받으려 하기를 마치 아일다 보살과 수승행왕 보살과 그의 한량 없는 다른 근보살들이 중생을 위하여 스스로 목숨을 버리고 고통을 대신 받듯이 하느니라. 보살이 그때 옥주에게 말하기를 내가 몸을 버려서 저 사람의 목숨을 대신하려 하니 저러한 고초를 나에게 주며 저 사람에게 처벌할 것을 나에게 하라. 설사 저 사람이 받을 고통보다 생지고비 더 심하더라도 내가 또한 당연히 받고 저러하여금 죄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내가 만일 저 사람이 사형받을 것을 보고도 생명을 버려서 대신 받지 않으면 보살의 마음에 머뭄이라고 할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나는 일체 중생을 구하기 위하여 일체지에 나갈 보리심을 바라는 고인이라 하느니라. 불자들이여 보살마살이 스스로 자기 생명을 버려서 중생을 구할 때 이런 성근으로 이와 같이 향하느니라. 이른 마음 근데 일체 중생이 끊어지지 않고 까지 이른 생명을 얻어 일체의 행액과 빗박을 길이 여의어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이 모든 부처님을 의지하여 있으면서 일체 지혜를 받고
심력과 보리의 수레 수기를 부족하여지다라고 하느니라. 원건대 일체 중생이 중생들을 모두 구하여 공포심이 없고 나쁜 갈래에서 영원히 벗어나여지다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이 모든 생명을 얻고 죽지 않는지의 경계에 들어가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이 원수와 대적을 놔두고 모든 맹란이 없어 항상 모든 부처님과 선지식의 거두어 주심을 받아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이 모든 칼과 창을 병, 창과 병기, 병장기와 고통거리를 여의고 끝까지 청정한 선업을 닦아지다라고 하느니라. 여기에 보면은 원컨대 부처님이시여 사형장에 끌려가는 죄수가 있는데 그를 형집행하지 말고 저를 대신 끌어다가 죽이십시오. 이런 원력을 세웠다고 합니다. 내 한쪽 팔을 잘라달라 또는 내 다리를 떼어달라 해도 어려울 건데 목숨을 바꾸자는 것 쉽지 않죠.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어쩌면 지구상에서는 일어나기 힘든 일을 부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것이 곧 세상 일체 중생들을 살려내는 대자비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살 만큼 살았으니 여기 얼굴 보니까 그래요. 다 세상 살 만큼 사신 분들이에요. 세상을 살 만큼 살았으니 또는 살아보니까 알겠더라. 다 줘도 남는 장사다. 이제는 모든 걸 다 베풀고 나누어지고 재물이 없으면 미소라도 지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미소는 신통력을 부린다. 항상 우리가 자비심을 베풀고 미소를 지으면 그것이 곧 신통입니다. 오늘 이곳 범어사에서 여러분들과 만난 것은 바로 무엇 차이일까요? 한끗 차이로 여러분들과 만나서 이 좋은 세상을 함께 하게 됐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곳 범어사는 바로 친정 같은 집, 우리 집 같고 또한 이곳에 또 같이 제가 사실은 주지스님한테 참 많은 걸 글씨도 잘 쓰고 또 법문도 잘 하시고 또 대선사이시고 늘 존경하는데 스님이 또 불러주셔서 한 끗 차이로 여러분들 어쩌면 못 만났을지도 모르는데 만났거든요. 이왕 만났으면은 여러분들 가족 모두 다 다음 법회 때 이 범어사로 같이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세상 열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법문 마칩니다.